어, 떡갈비네. 더덕구이. 이야. 수수찰 떡갈비. 와, 더덕구이. 그럼 고약한 첩 세 개랑요? 네네. 스페셜? 네. 하나랑요? 스페셜? 하나랑. 저기, 저 점심, 점심 특선? 네. 하나요. 하나. 네. 그럼 지금 왜 5인분을 시킨 거야? 저기 두 명 더 온대요. 그러니까,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 그리고 저 사장님, 저 두부김치 돼요? 어? 네, 됩니다. 두부김치 맛있죠? 네. 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는데, 저 혹시 저 고추장은 파는 거예요? 예, 파는 거예요. 저희가 농사 지은 고추로 만드는 거예요. 아, 고추장을 우리가 고추로 만들잖아. 그렇지. 여기가 고추가 유명하니까 여기 고추장을 여기 쓰면 그렇게 되면 되지. 고추. 어. 예, 안녕하세요. 그 오늘 요리 주제가 예. 봄 향기 가득한 집밥이에요. 아, 봄 향기. 예. 간장조림하면 뭐 잘 맞더라고요. 닭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향기랑 같이 해서 겉절이해도 괜찮고. 아, 알겠습니다. 그럼 예. 빨리 오시고 이따 볼게요. 예. 집밥이니까 고추장 그 불고기나 막 그런 많이 해주셨어. 오우야, 정갈하다 이거. 와. 불만 나. 오우야. 이거 뭐. 요거는 점심 특선에 더덕구이 고추장 삼겹이거든요. 요거는 수수찰 떡갈비. 저기 드디어 장어 나왔습니다. 아, 아, 불만 나. 오우야. 이거 뭐. 와, 왔다. 사장님, 네? 저기 있는 고추장으로 네. 이거 만드신 거예요? 네네. 어떻게 만들어요? 고추장에다가 여러 가지 양념을 넣고 섞어서 네. 돼지고기를 삶은 다음에 이거를 버무리면 돼요. 돼지를 삶아서요? 네네. 한번 삶아서. 네. 야, 이렇게 해서 만들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아이디어가? 그러면 이걸 하고 고추전을 하자. 그럼 고추전을 하지 뭐, 그럼. 하, 뭘 먹어야 될지 이게 장어도 있고. 아. 야, 근데 이게 5인분이 먹다 보면 금방 없어지겠네. 항암 분해가 좋다고 하는데? 아, 물어봐야겠다. 따르르하니. 잘 먹는다, 애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맛있네. 된장도. 맛있네. 맛있네. 맛있는데? 맛있네. 맛있다를 몇 번 하는 거야, 이놈아. 한 200번 했어요, 맛있다. 집밥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평소에는 계속 한식 먹다가 주말이나 그때는 이제 같이 요리 먹고 또 딸이 요리에 관심 있어서 파스타 해 먹고 빵, 쿠키 구워 먹고 빵 구워 먹고 뭐. 그걸 네가 하진 먹고. 않잖아. 아, 내가 할 줄 아는 건 하고 니언이가 하면 니언이가 하고 혜원이가 안 하지. 괜찮겠어? 아, 뭐 안 해. 자기 너무 많이 했다고, 나 운동할 때. 그래, 하지 마라. 근데 니언이가 빵을 배운 거예요? 네, 잘해요. 배우진 않았는데 엄마한테 배우고 피자도 잘 굽고. 피자를 구운다고요? 네. 지가 도 다 만들어서 와. SNS에 뭐 괜찮은 게 떴다 그러면 그거 무조건 만들어 먹어. 아...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에? 사장님, 요런 거 먹은 거 좀 치워주세요. 창피하니까. 에. 누가 시켰어요? 아까. 밥 먹을 때. 이렇게 많이 시키신 분들은 처음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많이 시키는 사람들하고 온 게 처음이에요.